일렬의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 그리고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날은 포근한 11월의 가을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에 역시나 오늘 또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을 담고 출고되는지 한 번쯤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 쪽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 후석에 이렇게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전혀 다르고, 역시나 하이루프 디자인은 물론 재질 다릅니다. 아직도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이 출고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비교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요즘 디젤 차량은 요수수 대란으로 약간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0% 이상이 가솔린 차량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장 쪽 하이루프 다룸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셔츠 썬팅 필름 아래 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 외장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내장 실내 쪽은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튜닝이 되는데요. 오늘 차량 어떤 내용으로 출고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렬 쪽 열어보겠습니다. 일렬 쪽 열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시트 컬러가 네이비 컬러.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풀 트리밍 쪽에 도어 트리밍 쪽은 제외된 상태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 어떠신가요? 네이비 컬러와 코튼 베이지의 조화.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컬러의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버킷이 그 다음에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코튼 베이지 동일한 컬러로도 선택이 가능하지만 같은 돈 들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바꿔보는 것도 어떠신가요? 코튼 베이지와 나름 잘 어울립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자 특징, 보조석의 12.5 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영상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승석 순찰자가 있으면은 더욱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일렬 쪽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바닥 쪽 역시 동일합니다만은 일렬과 트렁크 쪽에 이렇게 컬팅 자수 방음이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일렬 쪽은 이렇게 코튼 베이지 순정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컬러의 변화 네이비 컬러를 할 수도 있고, 물론 더 멋을 내려면 동일한 시트 컬러로 풀 트리밍도 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240만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비 컬러와 코튼 베이지도 나름 잘 어울리니 한 번쯤 참조를 해보시고, 더불어 새들 브라운 컬러도 아트원에서는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담고 있는데 역시 다른 영상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열 쪽에 이어서 2열 쪽 설명 들어갑니다. 자, 2열 쪽 바닥 쪽에 이렇게 평탄화 작업, 즉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대부분 바닥을 이렇게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을 많이 까는데요. 사실 이 위에 어떤 다른 매트를 깔지 않아도 폐차할 때까지 항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2열과 그리고 3열 통로석까지 이렇게 요트 바닥으로 깔아줍니다. 즉 청결 유지 정말 편리하고요. 폐차할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자, 3열 독립 시트 한번 비춰봅니다. 그리고 3열 뒤쪽에는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 있고, 3D 매트가 깔려있는 모습 약간 어둡지만 보이고 있고, 후석 쪽에 앰비언트 조명도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석 쪽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측면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에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오늘은 하대, 블랙 하대, 그리고 상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고, 현재 2열은 중간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열기, 환기, 햇빛 차단 효과 플러스 방음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자, 상부 쪽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현재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전체적인 디자인 늘 강조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즉
예쁘다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비교 환영한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아트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20A 자체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시청 즉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이렇게 내재가 되어 있고 양쪽에는 웰컴 등 그리고 실내 등은 기아 순정 카니발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센터면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사실은 분위기 업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외에 보여지지 않는 거 있죠. 아트원의 에어 덕트 구조 즉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지는 에어 덕트 구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결과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인 분위기 기능 디자인 모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한다고 늘 설명하고 측면 쪽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1열 2열 네이비 컬러 실내 코튼 베이지와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도 역시 그레이 컬러 잘 어울리는지 판단은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살펴봤습니다. 후석 쪽에서도 나름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차량은 GV151번에 담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디자인 부연 설명합니다.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일반 사람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다름 보조 제동 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솔라가드 Z 센터에는 기아 신형 로고 042 825의 77 로고 그리고 카니발 우측에는 글로벤 마크 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석에서 부연 설명 이어갑니다. 상부 쪽에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고요. 이렇게 커튼을 내리면 개방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대상입니다. 즉 열기 한기 차단 효과는 물론 이렇게 오픈했을 때 개방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아래쪽부터 설명드립니다. 현재 하열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놓여져 있고 3D 매트 아래쪽에는 하열 순정 시트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열 싱킹 시트를 유지하는 것도 어쩌다 9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상부에는 3D 매트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2열 독립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 그리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깔려 있습니다. 즉 통로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서 3열로 이동 시에 아주 유리하고 6명이 독립 시트에 착석을 해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 부연 설명합니다.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뿐 역시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도 비교를 환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9인승 유지한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즉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닥 커튼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패밀리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다양한 용도는 물론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아트원 24 채널 구독자 2만명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 끝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